자, 11번째 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그 사연이 아직도 좀 휴증이 있거든요. 그만큼 데미지가 컸습니다. 데미지가 컸어요. 그런 결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런 결혼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썰을 하면서, 아까 앞전에 썰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딸간지 부모인데 아직도 사태파가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 앞전에 파원썰 하면서 느낀 것은, 뭐 파원썰 뿐만 아니라 뭐 설거지로 맡아놓은 경험담, 제가 여만 설파했잖아요. 어제도 그랬었고, 공통점이 있어. 정작 딸가지 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하죠. 왜냐? 자신들이 메타인지 못해 생긴 문제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딸가지 부모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분 있습니까? 문제가 다 있죠. 문제가 다 있죠. 문제가 제가 요목조목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은 안 듣겠지만. 아이들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 자기 딸이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별볼일 없습니다. 근데 딸간지 부모는 이걸 인지하지 못하죠.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부정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죠. 제 얘기하는 거 아마 안 들을 거야. 이게 큰 문제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할게요. 결혼식 여자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지 않아요. 특히나 나이가 차고 들어오는 이 결혼식장에서 높지 않아. 객관적으로 보면, 여자 결혼식 시장에서 30초만 되잖아. 그럼 결혼 가치는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다 모은 돈도 없잖아. 그럼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무리 귀하게 자랐다 하더라도 이 결혼 시장에서 가치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애마 있잖아. 자동차. 자동차를 비교할게요. 내가 정말 아끼는 차가 있어. 나는 정말 이 차를 정말 애마를 여기고 이 차에 추억이 많아. 그 중고차에 팔잖아요. 내 차에, 내가 이 차를 귀하게 몰고, 추억도 많으니까, 좀 비싸게 받겠습니다. 하면, 비싸게 받을 수 있나요? 딜러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차 연식도 오래됐고, 인기 없는 몰이라서 안살것 같은데? 에이, 이거 살때한 3천만 원 줬어요. 4천만 원 받아야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 어차피 고쳐가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뭐 한, 그래도, 차가 옛날 모델인데 수요가 있을 것 같아 사가는데 한 100만 원 가격에 100만 원. 예? 100만 원이요? 이차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차도 사가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정수리시면 팔지 마세요. 안살 겁니다. 이게 딱 이런 거죠. 이 결혼시장 비교하자면 딱 이런 거야. 자기들이 아무리 귀하게 보더라도 현실적인 결혼시장 가격은 엄청나게 낮아요. 아무리 자신들의 귀하디, 귀한 탑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시장 가격은, 시장 가치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한 34살이고 뭐 연봉 한 2,500만 원 받는다 쳐요. 모아놓은 돈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모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해. 그래서 결혼시키려면 어머니 대출받아서 보내야 돼. 실제 이런 집 있거든, 지방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자신의 딸이 얼마나 대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치가 엄청 낮아요. 프로치기 할게. 자, 예를 들어서 34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 직업 연봉 2,400, 2,500이라 할게. 모은 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시집가자면 보태하는데 집안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취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시장가치는, 이 딸의 시장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할까요? 줘도 안 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딸 가진 집한테 개고픈 물걸?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딸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게 돈 안 나. 우리 얼마나 얘 키울 때 얼마나 참 좋은 거 먹이고, 어? 대학도 보내고. 그거는 그 집안 얘기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남의 아들은 안 귀합니까? 남의 아들은 뭐 길바닥에 그냥 내던져 키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결혼하면 이제 출산해야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야. 남자 입장에서 출산도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 사람도 얼마 있어?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 34살 만약에 여자면 연애하고 결혼까지 가도 출산 한 36살, 7살 해야 돼. 그때 임신한다는 보장도 없어. 지금 아이스맨도 아셔야 되는 게 30 초반 여자들이 지금 난임 문제 심각합니다. 난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 30대 초반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좀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험관하기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30 초반인데. 그럼 중반 가면 더 심하겠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출산 잘했어. 같은 나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30대 중반 여자하고 옛날 우리 30 중반 여자도 다른 게 뭐냐면 그때 어머니들이 출산을 더 잘했어요. 노상이 되더라도 기형아 출산까지 많이 안 갔어. 옛날 어머니들. 근데 지금 더 심각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처녀성이라고 하죠. 처녀성. 그러니까 그때는 성에 대해서 그렇게 조숙한 여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많이 못 가졌을 뿐이지 그래도 남자하고 늦은 나이에 그래도 한 남자하고 그래도 적절하게 관계를 가졌으면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게 그렇게 위험수가 있지는 않았어. 근데 지금 여자들은 그 옛날에 나이 많은 여자하고 비교했을 경우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안 건강해. 예. 왜냐하면 연애 경험도 많다. 연애 경험 많다는 건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많이 자보고 경험을 많이 가졌다. 예. 그래서 성 경험이 많다. 그리고 낙태한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 이제 낙태가 일반화 되잖아요. 예. 이제 낙태에도 처벌하지 않잖아. 헌재에서 위헌 판결 냈잖아요.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낙태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낙태를 쉽게 하잖아요. 낙태가 많으면 당연히 임신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가 나이 먹어서 출산을 못한다고 하면 낙태도 의심해야 돼. 이게. 어떤 남자 사고치다가 임신했는데 감당이 힘들어서 뭐 낙태했다. 우리나라가 낙태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만 산부인과가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요즘 산부인과가 뭘로 돈 버냐면 출산은 돈 버는 게 아니라 낙태로 돈 봅니다. 낙태로. 낙태하고 그 천연막 시술 있죠. 그걸로 돈을 벌어요. 예. 네. 예전에 제 방송에 오셨던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그 부모님이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부인과가 이제 출산으로 돈이 안 돼요. 망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남아 있는데 뭘로 돈을 버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낙태죄 이제 처벌 안 하잖아. 낙태죄 위헌이잖아요. 낙태한다고 해서 이제 뭐 빨간 줄 그이고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선병 치료까지. 예,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요.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원래 출산으로 돈을 벌잖아. 예, 출산.
출산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그걸로 창출이 안 되고, 예, 여기 말한 낙태, 처녀망 재정, 재건수, 성병치료. 요걸로 돈을 벌어요. 원래 이게 산부인과의 원래 보편적인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어. 그만큼 건강한 어떤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적어졌어요. 적어졌어. 나이가 많으면 더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딸까지 부모님이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스펙을 가졌으면 사실상 결혼이 힘들어 이제.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선 거의 아웃된 거나 마찬가지. 탈락이야, 탈락.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딸간이 집안에서 받아들이겠냐고요. 노발대발 하겠죠. 당신이 뭔데 우리 딸의 개체를 함부로 평가하냐. 그럼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시장은. 결혼도 시장 아니야. 마켓이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될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거야? 임신하기 힘들고, 연봉도 박봉에다가 직업도 별로고, 모은 돈도 없어. 근데 그 여자 쪽 집안도 없어. 그러면 남자가 뭐게 살려야 되고, 맞잖아요. 남자가 뭐 죄진 게 있어가 뭐게 살려야 됩니까? 그리고 남자가 왜 난임이나 노산의 고통을 같이 받아야 돼? 맞잖아요. 그렇게 살면 남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뭐 살면서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짐을 떠안고,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돈 버는 기회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보통 딸 가진 집안 중에, 딸도 능력이 없고, 집도 능력이 없잖아요. 재력이 없는데. 없으면 바라지 말고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게 허다합니다. 이거는 아마 경험자도 많을 거예요. 우리 저 누구야? 예, 우리 저 베트남 결혼하신 분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앞전에서도 경험하셨고요.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쥐뿔 대단한 짓 하고 가진 거 없는 집안이 나한테 바라는 게더 많다. 없으면 좀 겸손할 줄 알고, 내세우지 말고. 근데 그런 집안이 굉장히 많아, 딸간이 집안이. 예. 딸간이 집안이 없으면 바라면 안 돼. 없기 때문에 이건 남자가 채워줘야 돼. 이런 마인드. 약간 말도 안 되는. 근본도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이게 일부면 모르겠는데요.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 그만큼 딸간 집안들이 별로 딸 말고 내세울 게 없는 집안들이 굉장히 갑질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그런 불공정 결혼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파혼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 집안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딸만 있어. 그러니까 딸 낳은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딸도 대단하지 않아. 근데 결혼하면 무슨 아파트 가야 된다. 남자 쪽에서 양보해주면 안 되냐. 남자 쪽 대출 받으면 안 되겠냐. 자기는 대출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아파트 공동명의하자 그러고. 경제권은 남편 월급은 아내가 관리하기 원하고. 완전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가족 사기단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가족 사기단이야, 완전히, 진짜. 자기들 살겠다고 남자 희생 거덜내기 하는 거야, 남자 집안. 자기들 살겠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이건 진짜. 가족 사기단이야, 가족 사기단. 앞으로 이건 결혼이라 부르면 안 돼, 이거는. 가족들이 남자 집안 등쳐 먹으려고 다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딸간이 집안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만약에 1인 동 하잖아요. 시간 지나잖아요. 두고두고 욕 먹습니다. 앞으로 딸 가졌다고 하면 못 두고 댕기 고기도. 모임에서 촉출 당하고요. 안 끼워져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어디 뭐 직장 구할 때도 시집 못간딸 있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줘. 두고두고 무시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딸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마세요. 아무도 왜 딸을 안 데려가겠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 안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무리 금이 아홉이야 예쁘게 일렀어도 그거는 자기들 집안에서만 그런 거고 남들이 봤을 때는 달라요.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딸 가진 집안 보면 딸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으니까 안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진 게 없고 결혼식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바라지 맙시다. 바라지 마세요. 나중에 딸 가지지만 재평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